성공을 주제로 한그 책이 실물 주제로 한 책보다
약 10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그 석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다는 게 우리가 석세스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석세스풀한 이벤트가 있죠. 또 뭐 낙관하거나 뭐 취직이 안 되는 그런 페이로 익스페리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나중에 이게 석세스가 석세스로 가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해서 실패로 가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물론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조금 그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실패했는데 그걸 극복해서 석세스로 가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고 한때 성공했는데 이 사람 결국은 실패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친구,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30년 넘은 친구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의사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는 동전 던지기 해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듣고 하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이게 준비하면서 한번 동전 던지기를 100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번씩 한 겁니다. H는 뭐냐면 패드입니다. 동전의 앞면이고 T는 뒷면입니다. 그래서 쭉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우선 전체적으로는 그 앞과 뒤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놓고 보면 최소 두 번에서 여덟 번까지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석세스와 페일러로 치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을 우리 인생의 20대부터 5년씩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그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우선 최소한 우리가 20에서 한 60대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인생 10년 정도는 성공적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는 40년 정도가 되겠죠. 5번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20, 30대 때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40, 50대 때 성공 경험을 많이 할까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샘플이지만 20, 30대 최소 2번, 그러니까 즉 10년 이상 성공한 경험의 수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6개인데 6사람 중에 5사람은 4, 50대에도 역시 10년 이상의 성공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20, 30대 때 실패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 즉 성공의 경험이 한 5년이나 5년 미만 되는 사람들 놓고 봤었더니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은, 즉 50%는 역시 4, 50대 때 성공의 경험을 10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실패했다고 해서 4, 50대나 실패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을 10명 중에 8명이 성공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아주 단순한 그 동전 던지 게임에서 나온 하나의 뭐 인생의 단면이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28분 동안 얘기하려는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석세스와 페일러 항상 그 블라인드사이드,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해서 정말 계속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성공 안에 그 페일러라는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석세스나 페일러가 단순히 하나의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석세스나 페일러와 같은 삶의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는 애티튜드다. 혹은 우리의 캐릭터, 성격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럼 그 사각지대를 이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어떻게 발견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절대로 제가 제 자신의 사각지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베프, 베스트 프렌드나 혹은 그레이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석세스나 페일러의 정말 그 문제점이 뭘까? 라는 걸 보면 일단 성공의 어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서 역시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바보를, 루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퓨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그대로 나 성공할 수 있어. 즉, 변화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실패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남들은 위너고 나는 루너다 라면서 굉장히 자책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성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러한 그 두 가지 태도가 리얼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 그 솔루션은 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또 마침
거기에 그 대표랑 그 트레이닝 대표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그 큐를 원하는데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즉흥 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yes and입니다. yes but입니다. 절대로 but이라는 단어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and라는 단어를 자기가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서 즉흥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yes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and입니다. and 다음에 그 성공을 계속 sustain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단순히 자기 만족에 빠져있거나 혹은 그 실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실패는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보지만 항상 거기에는 성공에 대한 뭔가 테이크오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갈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를 항상 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러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Yes, I made a mistake. 그렇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혹은 그건 제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I'm so sorry. 그 다음에 And I will do 하면서 자기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얘기해 줘요. 최근에 뭐 연세대학하고 관련이 있었던 학부개요도 그랬었고 또 우리가 처음에는 봐도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고 하지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다. 심지어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캐릭터입니다. 누구나 다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연극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제가 굉장히 잔인한 역할을 하거나 굉장히 못된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죠. 그러나 사회라는 무대에서는 그렇게 잔인하고 남의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거는 결코 좋은 태도 아니에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셨는데 그게 그냥 좋은 말이에요. 정말로 성공의 시크릿에 그런 겸손한 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다 보면 정말로 스킬이나 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지식도 많고 이런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애티튜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놓고 보면 보통 과장 이상으로 그런 친구들 못 올라갑니다. 자기 혼자 뭐 사람 차이든지 아니면 그 조직에서 올라가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 사람하고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그 사람하고는 일을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심리학 배우신들은 뭐 종합의 민도라는 걸 알 텐데 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남들이 아는 부분,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에 대해서 저도 알고 남들도 아는 부분은 굉장히 퍼블릭하고 오픈된 부분이죠. 저에 대해서 저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부분, 이건 비밀이죠. 저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은 이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공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블라인드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남들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사장이 직원들 모아놓고서는 그 조크 했었을 때 직원들이 막 깔깔대고 운다고 해서 정말로 네가 웃겼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세러리와 자기의 그 연봉이나 그 승진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 조크 던지는데 안 웃을 직원이 없습니까? 그럼 사장은 자기 동창회에 가서 야 내가 그냥 직원들 앞에서 조크하면 애들 빵빵 터져. 그거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게 자기는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직원들끼리는 다 모여서 우리 사장님 정말 썸에 죽겠어. 이런 것들이 바로 블라인드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사이드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실제 장면이죠. 아주 미국의 19세기 영화가 가장 끔찍한 장면이고요. 여기서의 키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퍼터백이 있으면 퍼터백 다음으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레스테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퍼터백들이 오른손 잡죠. 오른손 자기들이 공을 이렇게 던지면 오른쪽하고 전방에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뒤하고 좌측에는 시야가 막히게 되죠. 그게 바로 블라인드사이드입니다. 이거 잘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해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해주는 레프테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레프테클이 한 줄씩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스트 프렌드나 멘토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컨클루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이나 실패는 결국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딴 데 내가 상담했다고 해서 절대 공부하지 마라. 오히려 애티튜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이나 실패를 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실패나 성공의 그 블라인드 사이드, 사각지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직접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거 다 좋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베스트 프렌드가 나한테 그레이 멘토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제가 직접 또 트레이닝을 받았던 그 여러분도 잘 아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저자 로버트 시아드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스마트한 사람들은 보통 이런 모임에 가면 저에서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지? 찾아가지고서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수들입니다. 정말 보수들은 어딘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거를 먼저 찾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공이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 또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라인을 만든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리어나 또 재무적인 측면이나 저의 관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이거를 다 보완한 것이 바로 이 녹색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2007년이 이제 30대로서 가장 마지막 해였었는데 30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30대가 어떻게 정해졌는데 30대는 정말 한때는 야, 이렇게 일이 잘 풀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 30대 1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성공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하버드대학에서 뭐 70몇 년 동안 조사한 게 가장 핵심이 그거죠. 행복은 머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eople and play.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고 자기한테 제가 성공을 했을 때 혹은 제가 실패를 했을 때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이거나 자기 부모님이 아닌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갖기 위해서는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굉장히 커리어 서커스 이런 것들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자기 주위로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나는 어떤 것을 즐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